서울 교육에 많은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교권 추락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학교마다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논란이 대상이 됐던 학생 인권 조례는 시의회와 보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보복성, 무거성 고소고발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교직원들. 교원들이 최소한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서울 전체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총괄팀이 신설돼 법적, 행정적 지원이 이뤄집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 법률 지원 일종의 서비스하고 변호사 한 분당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저희들이 적절하게 좀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그렇게 맞춰갈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갈등의 씨앗으로 지적됐던 무분별한 학부모의 학교 방문도 사전 예약제 도입으로 차단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체 학교 예약 시스템 적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사전 예약 시스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시범 운영한 결과를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더 다른 방식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전면 도입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공동체 형성을 강조했습니다. 교권 추락과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싼 갈등을 공동체 관계 형성으로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목표는 동네화입니다. 학생은 교사를 향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을 향한 존중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 이 삼심이 긍정적으로 교차하면서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시의회와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해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일단 의회가 보류를 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의회와 좀 본격적인 협의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의회가 또 이왕 보류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디지털 칠판, 디벗 도입 등 주요 추진 사업의 예산 삭감에 대해선 추경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 심리, 학습 등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도 만들어져 하반기에 전체 교육지원청에 적용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